톡쇼입니다. 키움증권의 최고의 애널리스트 분들을 모시고 산업에 대한 얘기들 또 종목에 대한 얘기들을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전기전자와 디스플레이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디스플레이를 담당하고 계신 우리 김소원 연구원 오셨고요. 네, 아름다우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 키움증권의 조용필이죠. 아, 예. 네, 뭐 가장 저기 그 인기가 좋으신 우리 김지산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은 사실 이제 그두 산업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디스플레이 쪽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전자 전체적인 이 투자 전략들을 좀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자, 먼저 김서훈 연구원, 이그 디스플레이가 네. 뭐저 우리 방송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너무 무거워요. 그리고 실적이 좋게 좋게 나온다고 하는데 다 뻥이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스플레이 투자해가지고 정말 속된 말로 개피 본 사람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최근에 디스플레이 산업의 동향은 어떻습니까? 최근에는 그래도 좀 믿어볼 만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요? 이제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의 기대치가 이미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에서 생각보다 양호한 세트 수요가 회복이 디스플레이 주가도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세트 수요라고 하는 것은 뭐뭐 TV나 모바일 쪽, TV라든지 아니면 저기 핸드셋. 네, 네. 아, 맞습니다. 구두탐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예. 계속해서 좀 살펴 네, 주시죠. 상반기 워낙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세트 수요가 전반적으로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TV 출하량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4월에 이제 전년 대비 20% 이상 급감하는 출하량을 보였는데요. 재밌는 점은 5월부터 이게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는 것이 좀 괄목할 만한 점입니다. 5월 5월에 터닝된 그 요인이 있어요? 일단 이제 사람들이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견딜만하다 그건가요? 일단 상반기에 눌려있던 수요가 하반기에 이제 다시 좀 본격화되고 있고, 저희 또 집에서 많이 체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TV 수요가 다시 올라오고 있다. 아, 내가 볼때 그건 아닌 것 같아. 아까도 아니. 얘기했지만 TV 하나 사러 갔더니 1,300만 원이에요. 근데 집에 눌려있다고 해서 뭐 그걸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미국이나 이제 유럽 중심으로 유통 매장들이 많이 이제 셧다운을 상반기에 진행을 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점차 완화되면서 유통 매장들이 재개장을 또 확대하고 있어서 이 또한 이제 TV 수요를 많이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상반기에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하반기까지 이런 추세가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네, 어떻습니까? 그래서 5월부터 이제 제가 그래프로 먼저 말씀을 좀 네네. 드릴게요. 저희 이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시제 TV 세트 출하량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이게 4월에 보시면 YOY 기준으로 20% 이상 이제 급락을 했다가 5월에는 -1%, 그러니까 거의 전년과 유사한 수준까지 빠르게 이제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전반적으로 TV 세트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고요. 세트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최근에 디스플레이도 소재 업체들 위주로 주가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또 드립이니까 제가 또 반론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네요. 근데 우리 어제 이제 그 박유학 연구위원 나와서 네. 말씀하실 때 보니까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아진 요인 중에 저기 그큰 부분은 이 핸드셋이 많이 네. 나갔다고. 그러니까 이제 소형 패널들이 많이 나가서 실적이 좋아질 것 같은데, 오히려 TV 쪽을 더 말씀하시네요. TV 쪽도 좋고 이제 모바일 쪽도 수요가 하반기에 많이 기대감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어서 전반적으로 이제 뭐 패널에 이제 소재를 납품하는 소재 업체들이 먼저 주가가 이제 반등을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러니까 경기가 확실히 좋아지게 네. 되면은 완성품보다는 이제 소재 쪽이 먼저 수요가 될 테니까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사실 반도체도 그렇고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항상 고민하는 게 뭐냐면 Q와 P의 문제인데,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 물량과 가격의 문제인데, 여기는 이제 물량이 늘어나더라도 가격이 떨어져 버리면 말짱꽝이란 말이에요. 그 가격은 어떻습니까? 좀 올라갈 기미가 보여요? 어떻습니까? 패널 가격 중심으로 좀 먼저 말씀을 네. 좀 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LCD TV 패널 가격의 이제 흐름을 보여주는 차트이고, 굉장히 가격이 LCD 패널 가격이 많이 빠지면서 LCD TV 자체도 가격이 굉장히 많이 빠져 있던 상황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예상 대비 수요가 빠르게 세트 수요가 빠르게 회복함에 따라서 TV 패널이 7월에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분기 대비 아, 전 그러니까 월 대비 그러니까 6월 대비 블렌디드 기준으로 한7% 상승했는데, 최근 몇 년간 이제 본적 없는 이 강세는 굉장히 큰 상승폭을 보이면서 패널 가격이 상승을 했고. 네, 제가 ASP는 알겠는데 네. 블렌디드는 뭐예요? TV가 55인치, 뭐 65인치 다양한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각 사이즈별, 그러니까 인치로 예를 들어서 전환을 했을 때 총 이렇게 블렌디드 나누어서 네, 모든 모델을 이제 합쳐서 큰 거 작은 거 있는데 네, 그걸 전부 다 이제 뭐 평균을 내든지 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군요.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게 사실 여기는 이제 저기 그 가격을 결정하는 게 우리가 아니고 중국 애들 아니에요 혹시? 일단 공급과 수요죠 무조건. 그래서 이제 공급을 사실 LCD 쪽은 많이 이제 중국으로 중국이 주도권을 많이 잡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근데 다만 최근에 좀 다른 점은 중국도 이제 무조건 물량 공세를 하다가 수익성을 조금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BOE 같은 업체들이 TV 출하량을 조금씩 줄이면서 영업 이제 수익성에 조금 더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패널 가격, 패널도 무조건 물량을 많이 찍어내기보다는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수익성을 확보하면서 가겠다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TV 패널 가격이 당분간은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라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저는 TV를 이미 샀거든요. 저는 저기 그 LG 그 보급형 65인치짜리를 보급형이에요. 보급형 1,000만 원 넘어가는 게 아니고 싼 가격에. 예. 근데 지금까지 아이폰 전 아이폰은 안 써서 그런데 아이폰은 OLED 패널이 아니었었어요? OLED 패널을 일부 모델에만 채용을 하고 있었고요. 아, 그 저 하이엔드급만.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전량의 OLED 모델을 탑재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거를 탑재하게 되면 당연히 수혜가 오겠네요. 맞습니다. 일단 OLED 패널을 만드는 업체들에게 첫 번째로 수혜가 가고 그 패널을 만들 때 필요한 이제 소재 업체들 또 굉장히 큰 수혜가 있어서 사실 소재 업체 입장에서는 TV 쪽도 괜찮고 또 OLED도 새롭게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실적이 하반기에 굉장히 좋을 것으로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사실 디스플레이 쪽도 보면 용어가 어려워서 그런데 그 사이 보면 이제 그 LCD, LED, OLED 여기 또 중간에 QLED가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LG 쪽은 OLED를 하고 있고 삼성은 QLED를 하고 있고 네. 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정리가 되면 좋아요? 사실 그냥 기본적으로는 LCD와 OLED로만 나누면 되고 삼성의 QLED는 정확한 이름은 이제 QD LCD입니다. 그러니까 LCD 패널에 퀀텀 닷이라고 하는 필름 하나를 붙여서 이제 QLED라고 마케팅 굉장히 잘하는 경우고요. 아, 그 본질은 OLED예요? 아닙니다. LCD입니다. LCD. 네. OLED TV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항상 이제 LG가 이걸로 방귀를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QLED는 OLED가 그러면 아니다. 애플이 저기 OLED 패널을 채택하게 되면 네. 삼성은 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대형과 중소형이 또 분류가 되는데 대형에서는 이제 LCD, OLED 그렇게 하고 있고 삼성이 또 중소형 OLED에 굉장히 강자입니다. 탑 넘버원이고 이걸 이제 중국 업체들이 따라잡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LG 디스플레이도 OLED 중소형 OLED 패널을 대량으로 좀 아이폰 향으로 공급을 시작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이 아이폰이 OLED 패널을 채택하게 되면 LG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그렇죠. 삼성전자도 그렇고 모두 다 혜택을 받게 되는 맞습니다. 네, 소재 상황인데. 업체들도 굉장히 실적이 수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제 그 이 디스플레이 그 업계의 가장 대표적인 업체는 역시 그 LG 디스플레이잖아요. 네. 근데 LG 디스플레이 실적 물어보기 전에 그 공장 옮겨요? 공장 어떤 공장을? 그 파주 공장 옮긴다는 얘기가 뭐 그건 예전부터 이제 있었던 이야기고 그냥 기존 공장들을 이제 조금 나눠서 사용을 하다가 합쳐서 좀 더 효율화시킨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LG 디스플레이 실적 전망하고 네. 이런 거 한번 살펴볼까요? 네네 그러면 그래프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2분기 실적 발표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2분기 적자가 영업 적자가 5천억 이상으로 굉장히 큰 적자를 맞아요. 냈는데요. 네, 네. 시장 예상 대비 좀 더 큰 폭의 적자를 발생을 했는데 하반기는 뭐 정말 실적이 크게 좋아진다고 보시면 되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좋아진다 해놓고 안 좋아지지 않냐. 근데 이번에는 이제 양치기 소년이 아니라 진짜로 한번 믿어볼 만한 실적이 좀 예상이 됩니다. 잘 안 나온다고 해서 그때 그 김서원 연구원 책임은 아니니까. 그렇죠. 하지만 죄책감은 느끼죠.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감정이입을 하더라고 이제 그 섹터 애널들이 하면서 이제 이 회사는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면서 이게 불편하니까 이 양반이 키움 증권 애널리스트인지 이제 디스플레이 쪽 산업에 계신 분인지 헷갈릴 정도인데 원래 그렇게 저기 그 업계 용어로 쓴다면서요? 네, 우리 네 그런 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일단 킵 좀 해두기라고 잠시 좀 쉬고 계세요. 네. 센터장님. 아 예, 맞습니다. 예. 이게 참 저기 그 코로나가 저기 그 왔을 때 사실 전 산업에 영향을 다 미쳤잖아요. 예. 전기전자 쪽에서는
그로 인한 영향이 컸어요? 어땠어요? 사실 그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되게 많았죠. 사실 업체들이 가이던스를 주지 못할 정도까지 굉장히 우려가 컸고, 팬데믹 환경에서 특히나 주요국이 유통모항을 봉쇄하다 보니까 그 충격이 굉장히 클 거라고 좀 우려가 됐는데, 막상 또 2분기 실적을 까보니까 상당히 우려보다는 양호하게 좀 나타나고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월별로 보면 4월은 전 세계적인 락다운 기간이었기 때문에 가장 부진했지만, 6월부터는 거의 전년 동기 수준까지 수요가 좀 회복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요. 세트별로 보면 자동차가 제일 안 좋고 스마트폰이 안 좋았고, 대신 TV나 가전은 또 생각보다 양호한 이런 수요 흐름이 좀 감지되고 있고요. 자동차를 말씀하시는 건 자동차에 들어간 전장이죠. 저희 IT 쪽에서 거죠. 볼 때는 그렇죠. 그리고 특히 국내 기업들이 좀 더 차별적인 모멘텀을 누릴 수 있었던 부분은 주로 이제 그 고부가 제품 위주인 내수 시장이 빠르게 회복이 됐고, 아무래도 환율도 우호적이었고 국내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사업 포트폴리오 효율화 노력들을 해왔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IT 기업에 비해서 한국 IT 기업들이 더 선전했던 배경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 그 예상 대비 실적이 좋았어요. 근데 그것도 좀 제가 보니까 그 맡고 계시는 분으로서 책임자로서 야 이게 좀 전망치 틀리면 그것도 좀 쎄하겠어요. 아 물론이죠. 예. 3분, 일부러 예. 좀 기대치를 낮춘다는 의미에서 엘리어트를 좀 보수적으로 보는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실적이 나오면 항상 기대치에 부합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래도 예. 이제 전기전자 업종이 뭐 반도체라든지 다른 데처럼 막 튀는 건 아니지만 예. 꾸준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3분기 전략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한번 제가 그 표로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다섯 가지 전략을 좀 한번 체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자, 첫 번째는 어쨌든 하반기는 주요국 경기 부양책과 이연 수요에 기반해서 이제는 세트 수요 회복이 본격화될 거거든요. 그랬을 때 전년 동기 대비 이익이 증가세로 전환하는 기업을 주목해야 될 텐데, 대표적으로 LG전자, 삼성전기, 삼성 SDI 실적이 좋아 보이고, 작은 종목 중에서는 서울 반도체도 실적 예상보다 빠르게 돌아서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쨌든 아이폰 12 시리즈가 하반기에는 뭐 가장 그 중요한 모멘텀이 될 텐데요. 그 전 모델이 5G를 지원하고 전 모델이 OLED를 채택하고 또 신규로 TUF 3D 모듈을 채택하는 전격적인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부품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다만 그 코로나 영향 때문에 상위 두 개 모델은 출시가 한 달 정도 지연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관련 업체들의 실적 기여는 4분기부터 본격화될 거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될 거고, 스마트폰 부품에서는 그 밀리미터 웨이브용 안테나 모듈 기판이라는 게 또 양산이 들어가는 게 큰 변화라고 보면 되고요. 세 번째 우리 디스플레이는 우리 김수원 연구원이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는데 네. LG 디스플레이 뭐 광주 공장이라든지 아이폰의 OLED 그 패널 채용 이런 걸 계기로 OLED 생태계가 좀 많이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전기차 역시 뭐 관심이 많이 모아져 있는데요. 뒤에서 또 한번 좀 말씀드려보겠지만 지금 유럽 주도의 성장세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고, 유럽 전기차에는 거의 다 한국산 배터리만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약진이 지속될 거고 수익성까지 좋아지는 질적 개선이 수반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고 분명히 리스크 요인으로는 미중 갈등의 그 심화될 수 있는 우려들은 상존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역시 아이폰이 타겟일 수 있고 테슬라 전기차도 타겟일 수 있고 MLCC처럼 중국의 노출도가 큰 부품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삼성전자 스마트폰이나 5G 장비는 수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번 우리가 미중 갈등도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얘기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김소원 연구원도 그렇고 센터장도 그러시고 지금 이제 아이폰의 저기 그 이제 OLED 채택 이런 것만 예, 예. 말씀하시는데 사실 판매 대수로 제일 많이 파는 건 삼성전자잖아요. 그렇죠. 네. 삼성전자는 이미 다 채택이 된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5G 관련해서도 저희가 좀 같은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번에 갤럭시 S20가 5G를 또 먼저 채용을 했고 네. 상당히 좀 선제적으로 시장을 이끌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코로나가 터지면서 삼성전자가 초기 5G 주도권을 쥐지 못한 건 상당히 아쉬워 보이고 역시 우리가 아이폰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는 사실 그 글로벌 트렌드는 아이폰이 선도하는 건 맞고요. 하반기 아이폰이 5G를 채택해야만이 5G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거고 우리가 5G 얘기할 때는 항상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6GHz 이하의 그 저주파 대역이 있고 28GHz급의 초고주파 대역이 있고 그걸 네. 저희가 밀리미터 웨이브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6GHz 이하는 우리가 4.5세대라고 표현하는 게 맞고요. 진정한 5G는 밀리미터 웨이브인데 이거 역시 아이폰이 이번에 처음 채용을 하면서 그래요? 본격적인
5G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게 아이폰이 될 거예요. 아, 우리가 이제 그 사이 이제 뉴스로 듣기는 그 5G를 제일 먼저 서비스 시작한 게 우리나라다라고 했는데 일단 제일 먼저 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있지만 그게 그렇게 뭐 저기 더 큰 산업적 영향이 없는 모양이죠. 사기라는 표현까지 그렇지만 사기. 사실은 서브 6는 진정한 5G는 아닐 거고 말씀드린 밀리미터 웨이브로만 가야만이 지금처럼 굉장히 초고속 우리가 원하는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의 그런 사이가 구현될 수 있는 거는 밀리미터 웨이브고 사실 이 부분은 아직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어요. 아. 그래서 아이폰을 계기로 그런 투자들이 빨라질 거라고 보는 거고 우리가 5G 장비 모멘텀을 볼 때도 밀리미터 웨이브 모멘텀은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한 번 더 사이클이 있다라고 보셔야죠. 그럼 그 사이에 우리 이제 그 스몰캡 할 때 스몰캡이 아니죠. 장민준 연구원 저기 통신 장비 하잖아요. 그래서 그 한 번 나와서 이제 이야기할 때 보면은 이게 그 LTE에서 5G로 하게 되면 완전히 싹 바꾸는 게 아니고 뭔가 좀 더 갖다 붙이면 되는 것처럼 얘기했었는데 그건 또 아닌 모양이죠. 바뀌는데 그게 한순간에 바뀌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통신사들의 그런 마케팅 스킬이 결부되기 때문에 조금의 변화만 가지고도 굉장히 큰 변화처럼 과장되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진정한 그 5G는 밀리미터 웨이브 시대가 개막이 돼야 되는 거고 속아서 샀어. 아이폰이 문을 연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도 저기 그 저 올 연초에 휴대폰을 이제 5G 폰을 바꿨는데 5G가 아니고 자꾸 LTE가 뜨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밀리미터 웨이브가 돼야 그 기지국이나 중계기가 굉장히 많이 깔리게 되는 거고 그런 네트워크 기반이 돼야만이 초고속을 구현되는데 아직은 그런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4G하고 5G를 겸용해서 쓰는 거고 그런 부분은 서비스 질적인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다는 거고요. 차트 한번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사실은 지금 5G의 중심에는 중국이 있습니다. 아, 여기 중국 한번 보시면요. 그 중국도 작년 11월부터 5G가 시작이 됐는데 올해 초만 해도 그러다 보니까 가입자가 전혀 없었잖아요. 근데 보시면 6월에 1억 명을 넘어갑니다. 여기는 이제 차이나 유니콤이 빠져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중국이 굉장히 빠르게 5G로 전환되고 있는데 물론 중국도 철저하게 서브 6 위주의 시장이고 밀리미터 웨이브는 로드맵이 없어요. 자, 중국이 이렇게 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배경은 통신사들이 5G 요금제를 좀 저렴하게 인하했고 그 휴대폰 업체들은 보급형 5G 스마트폰을 많이 출시를 했고요. 5G 인프라가 많이 깔려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굉장히 좀 빠르게 5G가 확산되고 있다는 거고요. 저런 걸 가지고 본다면 사실 이제 그 저 이면에는 그 화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기본에는. 미국이 화웨이를 압박을 하게 되면 다른 나라들은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좀 그 저렇게 저렴하고 질 좋은, 가성비가 좋은 저기 그 저 장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딜레마죠. 사실은 기존의 3G, 4G도 대부분 화웨이 장비를 많이 썼기 때문에 이거의 연장선상에서 5G를 봐야 되는 거고 화웨이 장비를 썼던 통신사들이 5G는 다른 장비를 쓴다는 게 사실 기술적 호환에서 쉽지가 않아요. 네. 이 딜레마를 이제 정치적 배경을 기반으로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선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이제 그 5G 하반기에는 여전히 되게 확대되는 겁니까? 그건 맞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위주로 지금 시장 전망은 오히려 좀 상향되고 있고 올해 연간으로 보면 5G 스마트폰이 한 2억 2천만 대. 그래서 전체 스마트폰의 한 17%까지를 차지하는 모습이 될 거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승전 아이폰이다. 아이폰이 나오면서 이제는 미국이나 선진 시장까지도 5G가 빠르게 채용될 수 있는 그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밴더별 5G 스마트폰 출하량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데 화웨이가 제일 많이 팔 수밖에 없죠. 그렇겠네요. 중국 5G 시장의 50% 이상은 화웨이 폰입니다. 그래서 화웨이가 올해 7천만 대 이상을 판매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이 애플이 하반기 모델로서 6,500만 대를 팔 거고 삼성전자가 굉장히 빨리 치고 나갔지만 올해 스마트폰 판매량은 3천만 대밖에 안 된다는 게 좀 아쉬움이 있어요. 참 이게 그 라이프 사이클이 아주 짧은 그런 산업에서는 한 번 대응을 잘못하면 실적에 큰 저기 데미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군요. 나머지는 잠시 뒤에 좀 쉬고 계시고요. 우리 또 사람 노는 꼴 못 보니까 이 그 디스플레이 쪽도 사실 보면 이제 이렇게 뭐 패널 가격도 올라가고 수요도 늘어나고 하다 보면 이제 신규 투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거 아니에요. 뭐 그래야지만 또 디스플레이 장비라든지 이쪽에 또 영향을 받을 텐데 그쪽 지금 저기 동향들은 어떻습니까? 네, 이것도 제가 차트로 업체들의 신규 투자 계획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확실히 그러나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미 중소형에서 대규모 투자를 16, 17년에 단행을 해놨고 캐파가 충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중소형 OLED 투자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다만 이제 저희가 향후 폴더블 시장 개화가 고려를 한다면 그래도 내년 초 상반기 중에는 투자가 나올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이제 대형 쪽을 말씀드리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LCD 사업을 접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아. 그럼 이제 새로운 TV 쪽 사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작년 이제 말부터 QD OLED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차세대 패널을 투자를 이미 단행을 했고 이제 그 추가로 QNED라는 또 새로운 또 패널을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은 그 상황입니다. 앞에 Q자 버리면 안 돼요? 이게 퀀텀다 때문에 아무래도 QD OLED, QNED 퀀텀다시라고 해도 퀀텀이라고 하는 거 사실 저기 그 아직까지 다 채용이 안 되는 건데 너무 퀀텀에 꽂혀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삼성이 이제 QD로 굉장히 대형적으로 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삼성 쪽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또 삼성 쪽에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삼성에도 저기 하고 LG에도 하고 다 같이 하는 저기 그 기업들도 있나요? 일부 업체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삼성 서플라이 체인 그리고 LG 서플라이 체인으로 딱 나눠져 있는 상황이고 사실 두 개 다 들어가는 업체는 많지는 않다 보시면 됩니다. 딱 정해져 있다고 그냥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도 이렇게 투자를 하지만 중국 쪽도 투자할 네. 계획들이 네, 그래서 중국은 사실 OLED 쪽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아까 저희 센터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아이폰이 항상 그러니까요. 네, 대세잖아요. 그래서 중국도 이제 아이폰이 OLED를 채택을 하기 때문에 OLED 투자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단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BOE나 뭐 비조녹스, CSOT 이런 중국 업체들이 LCD를 이어서 OLED 투자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게 삼성 디스플레이가 중소형 OLED 투자를 중소형 OLED 패널을 굉장히 잘 만들기 때문에 삼성형 레퍼런스를 입는 장비 업체들을 중국도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디스플레이 쪽 그 김소원 연구원이 결론을 좀 내려보면 디스플레이 쪽의 투자는 어떻게 저기 그 전개를 하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을 말씀하세요. 네. 일단 저희 하반기 세트 수요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당분간은 소재 업체 위주로 주가 계속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왜냐하면 고객사 가동률과 직접적으로 연동이 되는 게 디스플레이 소재 업체들이기 때문에 소재 업체들의 주가가 당분간은 계속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후에 이제 그 세트 수요가 정말 계속해서 좋다는 게 강세가 유지가 되면 이제 신규 투자에 대한 니즈가 확대가 될 것이고 그렇게 하면 이제 투자에 대한 니즈가 확대될 때 장비 업체들이 다시 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일단 소재가 1순위고 네. 그다음에 이제 상황을 봐가면서 장비 쪽으로 네. 가는 것이 맞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요. 지금 이제 그 가장 큰 변수는 코로나 같아요. 예. 코로나 팬데믹이 사실 이게 잡혀야 되는데 잡히지 않고 좀 뭐 전 세계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사망자도 늘어나고 하는데 아무래도 가전 쪽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 맞습니다. 가전은 그 차트 한번 보시면 또 재밌는데 네. 아무래도 코로나는 이제 중국이 일종의 선행지표이기 때문에 한번 중국 차트를 보시면요. 요게 이제 중국에서의 코로나 확진자 수고 밑에가 가전 쪽에서의 실제 판매 수요를 나타내는 건데 보시면 그 팬데믹 국면에서는 당연히 수요가 안 좋았지만 코로나가 확진되고 한 그 16주 이상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네 달 정도가 지나면 가전이 거의 중국은 전년 동기 수준까지 회복이 됐거든요. 요거를 다른 국가랑 연장해 보면 미국은 물론 여기서 이렇게 확진자 수가 꺾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도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나서 16주 정도가 지났을 때 이제 수요는 전년 동기까지 그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가전의 경우만 놓고 보면 수요는 U자형 회복 패턴을 보이고 있고 3월부터 글로벌 팬데믹이 발생했기 때문에 6월, 7월을 경과하면서 이제는 미국이나 유럽, 남미까지도 전년 동기까지 이제 수요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2분기만 놓고 보면 유럽 그 미국은 그 가전 수요가 6% 역성장을 했고 유럽은 13% 역성장을 했습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전장이나 스마트폰은 2분기에 20%대 역성장을 했기 때문에 가전이 상대적으로 수요가 좀 양호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고 집콕 환경이다 보니까 가전의 활용도도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 사실 보면 이제 코로나가 1차가 왔고 저는 1차가 다 안 끝났다고 생각하는 예. 사람이지만 2차가 오더라도 사람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충격은 작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너무 세게 막 두드려 맞았기 때문에 두 번째 오면은 뭐 버틸만 하다. 그렇다면 이제
다니면서 TV도 보고 그다음에 뭐 휴대폰도 살펴보러 다니고 이제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예, 전기전자 쪽에는 사실 뭐 이런 저기 그 이 가전도 있지만 또 요즘에 가장 저기 그 핵심을 떠오르는 것이 이 전기차 아니겠습니까? 전기차죠. 전기차 예. 배터리 그쪽 아니겠습니까? 예. 이쪽은 좀 어떻습니까? 이 숫자 하나만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전기차 시장도 사실 그 팬데믹 국면에서 역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아.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자, 5월까지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14% 역신장을 했습니다. 근데 유럽만 유독 53% 플러스 성장을 했어요. 유럽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전기차 시장은 사실 안 좋은데 특히 중국은 전년 대비 반토막이 나 있는데 유럽만 독야청청하고 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좋은 모멘텀인 게 유럽산 전기차는 대부분 한국산 배터리를 쓰고 있다는 거거든요. 유럽의 전기차가 치고 나갈수록 한국산 배터리는 같이 점유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유럽 그 차트 한번 또 제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보시면 유럽도 4월에는 락다운 영향으로 16% 감소하는 모습이었지만 5월에는 유럽 전기차 시장이 23% 그 증가했고요. 제가 오기 전에 6월 데이터를 따끈따끈하게 확인해 봤는데 6월에는 무려 95%가 플러스 성장을 합니다. 차트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럽은 이제 내연기관 차를 안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럽이 큰 변화가 있는데 일단은 굉장히 그 좀 깨어있는 대륙이고 환경에 대한 이슈가 많다 보니까 올해부터 새로운 CO2 규제를 맞추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그 내연기관 차보다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순수 전기차를 많이 팔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코로나 이후 때문이라도 6월부터 유럽 주요국들이 전기차 보조금을 또 대폭 늘렸습니다. 이러한 영향 때문에 유럽의 전기차 모멘텀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게 이제 국내 배터리 업체에게 수혜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역시 다음 차트에 나와 있죠. 다 보시면 자 LG화학이 5월까지 점유율인데요. 24%로 이제 1등을 달리고 있고 삼성 SDI도 점유율 6%대로 4위. SK이노베이션이 작년까지는 존재감이 없었지만 역시 점유율 그 4%로 7위까지 올라왔고요. 누구 점유율을 뺏어왔냐면 보시면 CATL, BYD, ASC, 구호시안 전부 다 중고업체들의 점유율을 잠식하면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치고 나가고 있다. 그래서 국내 3사의 점유율이 이제는 35%까지 이르게 되고 전년 동기 대비에 비하면 2배 이상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전기차가 좋은 게 아니라 물론 테슬라가 중심에 있긴 하지만 테슬라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 쪽에서 특히 그 고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국내 업체들의 수혜가 크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 그렇군요. 그냥 보내실 줄 알았겠지만 제가 또 이제 얻어낼 게 있어요. 종목. 아 네. 지금 이제 그 가장 아끼고 아끼는 여기 그 탑픽은 뭐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 이녹스 첨단 소재. 네, 이게 이제 그 이 그저 그 디스플레이 소재 쪽. 네. 예. 좀 한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지난주쯤에 이제 자료를 이제 짧게 하나 발간을 했었는데 네. 그 자료를 참고하시면 일단 당연히 하반기 OLED 쪽으로 소재를 납품을 하고 추가로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최근에 7월부터 광저우 화이트 OLED 대형 OLED 그 천만 원 넘는 그 TV 그 패널을 만드는 이제 공장을 신규로 가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계획 대비 거의 1년 정도 지연이 됐는데 드디어 이제 7월부터 양산에 들어갔고 또 여기로도 또 소재를 이녹스 첨단 소재라는 업체가 공급하고 있어서 대형이랑 중소형 모멘텀을 좀 같이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업체이다 이렇게 좀 짧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쪽은 일단 소재 쪽이 가장 유명해 보이는데 그 중에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 네, 그렇군요. 센터장님 어때요? 지금 아끼고 아끼는 개인적으로 있잖아요. 한참 LG 디스플레이 얘기해놓고 이노스 첨단 소재를 또 아니, 추천하는 거는 이제 제가 소재를 먼저 선호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는 일단 팔리는 거 보고 그렇잖아요. 제가 타고 다니는 차가 중고차인데 200만 원짜리거든요. 근데 TV 하나가 1,300만 원일 거는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도 요새 주식의 달인을 그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주식으로 먹으면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인데 LG 디스플레이가 수익을 주질 않잖아요. 그 잠깐 수익을 먹을 수 있어야만이 그렇죠, 진정한 맞습니다. 주식의 달인일 텐데 저희 업종에서 말씀드리면 저는 여전히 LG전자를 일단 말씀을 LG전자요?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LG전자가 일단 대형주 중에서 3분기 실적 모멘텀과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가장 또 매력적인 구간에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말씀드린 이런 이연수요 때문이라도 3분기는 가전, TV 다 같이 좋아지고 스마트폰이 어쨌든 이 벨벳 중심으로 조금 이렇게 적자를 줄여가는 모습이 나타날 거예요. 이런 분들이 적어도 3분기를 놓고 보면 LG전자 좋아 보이고 별로 LG전자는 감동이 없다라고 보면
삼성전기 역시 매력적인 구간에 와 있습니다. 이제 MLCC가 본격적으로 좋아지는 구간이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그 하반기 플래그십 효과라든지 5G 확산 때문에 그 모바일 중심으로 MLCC의 제품 믹스가 좋아지고 수익성이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게 나타날 거예요. 좀 멀리 보면 애플과의 그런 카메라 모듈에서 협업 관계도 기대할 부분이 있어 보이고요. 작은 종목이라면 오늘 저희가 좀 코멘트한 거지만 서울 반도체가 의외로 또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그동안 사실 저희는 LED는 업황 회복이 쉽지 않을 거라고 봤는데 그나마 최근에 보면 가격 동향이라든지 업계의 그런 구조적 상황들을 감안했을 때 이제 LED도 바닥을 찍고 돌아서고 있다고 보여지고 서울 반도체의 강점은 베트남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거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중 갈등이나 코로나 국면에서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지적 재산권이 많아요. 이제는 그 TV에 함부로 중국산 LED 못 씁니다. 소송에 걸리거든요. 아. 이런 부분이 장점으로 나타나고 있고 멀리 보면 마이크로 LED까지도 서울 반도체가 선도적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 한동안 뭐 주가 흐름 긍정일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저기 그 LG전자 말씀하실 때 잠깐 웃었던 이유는 우리 이제 만나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LG전자는 스마트폰 열심히 안 했으면 좋겠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저기 손해가 나니까. 저는 그래도 여의도에서 몇 안 되는 LG전자 스마트폰을 쓰고 있습니다. 저도 버렸어요 이번. 저도 쭉 LG전자를 쓰고 있었는데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건 제 의지가 아니고 예. 저희 집 사람이 너무 힘들대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갤럭시를 바꿨는데 제가 힘들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그 이 전기전자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 말씀을 쭉 들어봤는데요. 일단은 디스플레이 쪽은 일단 그 소재 쪽이 아주 유망해 보이고 그리고 전기전자는 팬데믹 국면에서도 꾸준한 수요 성장이 있고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부분도 여전히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제가 종목을 하나씩 뜯어냈는데요. 디스플레이 소재 쪽에서는 이덕스 첨단 소재 그리고 LG전자 서울 반도체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고요. 또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키움에선 미국 주식 살 때 $40 드려요. 미국 주식 투자는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